2월 16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연세 우유 쿠키 앤 생크림 빵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최근 안 보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다. 왓챠 오리지널인 이나 씨, 또 프사 바뀌었네요가 그것이다. 내용은 대충 한 여자의 연애 일대기인 듯하다. 매 화마다 각 애인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,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다. 불쾌할 부분이 없는데 왜 불쾌할까? 고민을 해보니, 단순히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런 모양이다. 창작물에 감정이입을 안 하게 된지 오래됐는데, 실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. 한편으로는 사랑의 시작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다. 이제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잊어버린 것 같더라. 원래 사람과 사람이 저렇게 만나던가. 난 어쩌다가 연애를 하게 됐었나? 나아가 난그 사람을 왜 좋아했지? 그 사람은 날왜 좋아했을까? 생각이 자꾸만 확장되는 바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. 사랑이라는 게 커서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일까? 아무래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생각을 자꾸만 하는 내 탓인 것 같은데, 그래도 사랑은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. 아, 모르겠다. 2월 16일, 맑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극적인 하루가 되길 생일 축하합니다.